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알밤 주순 10kg를 삶기 위해서 토실토실 알밤 10kg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순 거고요. 바오쌤이 농원에서 주순 거고요. 이렇게 토실토실 알밤이랍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셨더니 그래도 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0kg를 삶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면은 완전히 토실토실해요. 약은 한 번도 안준 거기 때문에 완전 무공의 토종 알밤이랍니다. 오늘 10kg를 삶기 위해서 일단은 물에다가 1시간 정도를 물에 담궈 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토종 알밤 10kg를 물에다가 큰 다라에다 넣고 물에다가 물을 보면은 이제 벌레 먹고 그러는 거는 위에 떠요. 그래서 위에 뜨는 거는 다 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1시간 동안 물에 담궈 놓았다가 건져 가지고 찜기에 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토종 알밤 쪄 먹으면 맛있고요. 오늘은 쪄서 나눔의 기쁨 할 겁니다. 이렇게 찜기에다가 이제 1시간 물에 담그는 거를 찜기에다가 넣고 들통 찜기에 삶을 건데요. 보통 그냥 물에다가 직접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이렇게 찜기 솥에다가 찜통에 놔가지고 삶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찜통에 놓고 물은 끓은 다음에 한 30분 정도 끓이니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꿀팁은 뜸들이기를 해야지 돼요. 뜸들이기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을 놔뒀어요. 끓기 시작해가지고 한 펄펄펄펄 이렇게 끓잖아요. 끓고 난 다음에 뜸들이기를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깔 때도 좋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두 군데에다가 했는데요. 하나는 물 속에 이렇게 삶고 또 하나는 찜기에 찜통에 밤을 삶는 거랍니다. 어떤 게더 맛있느냐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찜기에 찜통에 한게더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다 30분 정도 뜸들이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찬물에 샤워를 해야지 돼요. 저도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바로 30분 뜸들인 거를 찬물에 이렇게 식혀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샤워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나 말주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수돗물 틀어놓고서는 쫙 샤워기에다가 차게 바로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요. 저 말주변 너무 없죠. 가끔 이렇게 밤을 삶아가지고 나눔의 기쁨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10kg는 가져가시는 분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제가 밤을 삶았답니다. 이상 영상 끝. 바오쌤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끝.